갔더니 이딴 일이 없어. 개발팀장한테 뭔 장난을 쳤길래 건물도 너도 못 조직이 아냐? 그건 네가 알아서 뭐하게. 아, 이 새끼가 허세가 아주 그냥 대기권을 뚫고 나가네. 나가리 안 닿냐? 어른들 담소는 안 하는데. 죄송한 놈 없어가지고 반사적으로 닦으면 죄송합니다. 잘 들어라. 이 건물 헐고 첫 쇠맨 붙는 날 너 그 밑에 묻어줄게. 그럼 그 밑에 너도 같이 있게 될 거야. 내가 순장을 좋아해서. 저거 분명히 내 편도체에 문제가 있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 당체. 자, 여러분, 다 끝나거나 다름없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박석덕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가자! 내려가자! 오케이! 지장도 괜찮아, 지장도. 저, 바로 가자고. 막도장도. 막도장도 괜찮고. 오, 좋아. 변호사님 예상이 맞았습니다. 사망자는 유민철, 바벨지암 연구원입니다. 선배! 선배! 어, 선배! 내일부터 출근 아니야? 왜? 사망한 유민철 연구원, 저희 아버지. 과연 우연일까요? 왜 무슨 말이야? 혹시 바벨 제약이 우산과 콜라보한 일 아닌가요? 저 모르게요. 그 홍변 마음 심란한 거 알겠는데 이런 식의 억측은 곤란하지? 일단 복귀하자. 사표 수리해 주십시오. 아, 너 참 홍변 좀 왜 이래? 놔두세요. 안 두게. 대소변 못 가리고 주인 몰락하는 똥개를 어디다 씁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습니다. 거의 다 주인들이 잘못이죠. 솔직히 말해봐. 너가 그녀 우리 뒤통수 깔락하다가 나가리 난 거 아니야. 스토리 라인이 너무 성의 없고 짜치네요. 지금까지는 내가 한 지붕 아래 있어서 봐준 거고 앞으로 일절 그런 거 없다. 아, 예. 격려 감사합니다. 홍변은 진짜 너 이렇게 하면 너 다만 나 배대 너 차키야 너 그거 오피스텔 보다 못할 거야.